3월 극장가, 관객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영화 한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화제입니다. 영화 아무도 없는 곳은 자신의 아픔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봄날과 꼭 맞는 따뜻한 감성을 전할 신작 영화,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관객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아무도 없는 곳. 영화는 7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소설가 창석이 소개로 만난 여자 미영에게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작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 예. 저도. 무슨 책 읽고 있었어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실래요? 그리고 학교 후배이자 편집자인 유진을 만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이번 선배님 소설은 이야기라는 생각이 안 들던데 그냥 모르는 선배님의 삶을 알았다는 기분이 들었으니까 누가 봐도 선배님 이야기니까요. 우연히 마주친 지인 성아는 아픈 아내를 살리기 위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냥 걷다가 들어와 봤는데, 야, 신기하네. 여기서 창석 씨를 다 만나고. 창석 씨, 나 실은 정말 신기한 일이 있어요. 바에서 만난 바텐더 주은은 손님으로 온 창석에게 술 한 잔에 기억을 팔라고 제안하며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는데, 아니요. 뭐 재밌는 기억 들려주시면 제가 술 한 잔 사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한 적 있어요? 아니요. 팔면 제 기억은 아닌 거죠. 과연 이들은 채워지고 비워지는 이야기를 통해 어떤 위로를 받게 될까요? 길 잃은 마음들의 이야기, 영화 아무도 없는 곳입니다. 영화 아무도 없는 곳은 배우들의 섬세한 열연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독보적 작품 세계를 만들고 있는 배우 연우진 씨가 극중 소설가 창석으로 변신해 열연을 펼쳤습니다. 캐릭터를 준비하면서는 사실 좀 많이 제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많이 비워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좀 바쁘게 달려온 제 시간 속에서 저도 모르게 좀 꾸며낸 제 스스로의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없애고 지워내고 비워가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창석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다양한 작품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배우 이주영 씨가 극중 기억을 잃어버린 바텐더 역을 맡아 다시 한번 시크한 매력을 발산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또 주은이라는 캐릭터는 좀 아픔이 있는 캐릭터인데, 그 아픔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막 빠져서 이렇게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렇지 않은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들을 보면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좀 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사랑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좀 그냥 되게 덤덤한 사람이고 그래서 또 되게 강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연기를 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극중 창석과의 대화로 과거를 떠올리는 미영 역을 맡은 배우 이지은 씨부터 죽어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진작가 성아 역을 열연한 배우 김상호 씨까지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배우들의 꾸미지 않는 담백한 연기는 영화 아무도 없는 곳의 완성도를 더욱 높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너무나 이렇게 훌륭하신 배우분들과 다 호흡을 맞추게 돼서 그 연기를 바로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잘 들어준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항상 촬영장에 임했던 것 같아요. 7년 만에 서울로 돌아온 소설가 창석이 우연히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아무도 없는 곳. 오는 31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